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어렵고요. 준비하는데도 39시간이 걸렸어요. 39시간짜리를 30분 안에 하려고 하면 힘들겠죠. 여러분, 졸면 1시간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졸지 마시고, 졸 때 옆에 사람 좀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뜬다고 이렇게 안 졸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똑바로 뜨고도 속으로는 무슨 생각할 수 있어? 슬램덩크 생각할 수 있잖아. 드래곤볼 생각할 수 있고. 그쵸? 어떻게 그걸 잘하냐고요? 누가 해봤겠죠. 누가 해봤겠지. 고등학교 때, 그죠?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어요. 누가 해봤어요. 그걸 잘 알아요. 자, 여러분, 누군가의 잔치, 잔치는 뭐 돌잔치나 아니면 결혼식 이런 것들, 좋은 거. 잔치 초대를 여러분 거절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잔치 초대? 거절해 보셨어요? 한번? 만약에 거절을 했다 그러면 거절했던 이유가 뭐예요? 보통은 선약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죠? 보통은. 아니면 또 잔치한 사람과 그 관계가 좀 껄끄러워서 부담이 됐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 뭐, 목사님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존경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잔치 초대를 했을 때, 여러분 마음 어떨 것 같으세요? 그날을 기다리겠죠? 그죠? 보통 그렇죠? 여러분, 잔치를 초대받는 것도 우리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초대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 아세요? 초대할 때 여러분 누구 초대할지 고민해 본 적 있잖아요. 그죠? 누구누구 부르지? 잔치는요, 초대받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초대하는 것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게 이제 잔치의 그런 속성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오찬에 잔치를 초대하려고 그러는데 자릿수가 만약에 제한돼 있다, 몇 자리 없다, 그럴 때 이제 거기다가 초대장에다가 뭘 쓰죠? 보통? RSVP 이런 거 쓰잖아요. 그죠? RSVP라고 쓰잖아요. 저게 영어가 아니고 불어래요.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저 읽어보실 수 있어요? Responde sigu play 라고 읽는데요. 그죠? Responde, 요가 아니에요. Responde sigu play 뭐 이렇게 읽는다는데 저는 불어를 잘 모르니까. 그게 RSVP인데, 저게 뭐예요? 초대할 때 올 수 있으면 회신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나 올 수 있는지 안 오는지 못 오는지 회신해 달라. 이게 이제 초대장의 RSVP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 한번 볼래요? 여러분 성경 갖고 있으면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했어요. 청했던 사람이죠. 현재 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과거에 이미 청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잔치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RSVP라는 얘기네. 그죠? RSVP 잔치였어요. 그 사람들을 리마인드 시켜서 오라 그랬는데, 오마, 이거 뭐야? 안 오겠대요. 왜 안 온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밭으로 갔대, 그냥. 그죠? 밭. 두 번째는 사업하러 갔대요. 그 세 번째는 더 심각해. 뭐라 그랬어요?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대요. 아니,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어요? 그죠?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대. 비슷한 예화가 누가복음 14장에 나와요. 이거는 다음 주에. 이것까지 같이 다루면 너무 분량이 많아지니까 다음 주에 누가복음 14장 할게요. 잔치를 망치려고 막 일부러 그랬을까? 여러분, 남의 잔치 망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죠? 그냥 보통 사람들은 잔치 안 망치고 싶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희한해. 죽이고 안 가는 것까지 뭐 그래, 이해가 가. 근데 죽이고 모욕하고 죽였대요. 종의 운명이 그래요, 여러분. 여담인데, 목사 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죠. 어떤 아들, 그 목사님 아들이 나도 목사 할래요, 그런데 자꾸. 근데 왜? 그랬더니 아빠 하는 짓거리 보니까 사람들 만나서 커피 마시고 들어주고 집에 와서 자는데 너무 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목사 안 돼. 그래서 너 해봐라 이 자식아. 그랬다는데, 여러분, 종,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목자, 가정교회 목자가 하나님의 종이겠죠. 그럼 이 목자와 목사의 운명이 뭘까? 좋은 소식을 전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막 올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가슴앓이하고 자기 돈 쓰고 오해받고 슬피 울면서 답답해하고, 이게 목사와 목자의 운명이거든요.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보니까 오늘 죽었어요. 그렇죠? 멋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가정교회 목자 하는 게 멋있는 게 아니야. 근데 해야 될 일이라서 우리 한다는 거예요. 제 누누이 얘기해요. 나중에 목자 하면서 목사님 이러려고 우리 가정교회 한 거예요. 정말 나 욕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워. 힘들지만 의미가 있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서. 그래서 하겠다는 거지. 우리 뭐 교회 엄청 부흥할 것 같아서 한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부흥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을 살리려고. 여러분 한 영혼 살리는데 쉬운 줄 알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부모님도 안 믿는데 전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몇 년간 전도해도 그 마음 안 열리잖아요. 그죠? 어?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런 거예요. 그게 목사의 사명이고 목자의 사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하나라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나 하나 때문에 당했던 온갖 모욕과 십자가의 죽음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나 하나 때문에. 여러분 하나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명만 지구에 있어서도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20억, 30억의 크리스찬이 있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 여러분 단 한 사람만 있었어도 예수님은 갈등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거라고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할 수 있다. 그게 가정교회 정신이에요. 어쨌든 여담이고 종이 이렇게 죽었으니까 안타깝잖아. 나 같으면 저런 종 되고 싶지 않지. 여러분 저런 종 되고 싶어요? 멋있는 종 되고 싶지. 갔는데 모욕시키고 모욕. 목욕이 아니고 모욕. 그죠? 모욕하고 나서 죽였어. 그런 종 누가 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잔치 음식을 왕이 다 준비했어요. 임금이. 다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사람들이 안 왔어. RSVP였잖아. 분명히. 예전에 한번 초대했잖아. 그죠? 온다고 분명히 응답을 해줬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다시 보낸 거예요. 근데 안 왔어. 그랬더니 왕이 이제 군대를 보냈어요. 그죠? 자기 종들을 죽였으니까. 그걸 다 진멸해버렸어. 다 진멸했어요. 다 진멸해서 동네를 불살랐고 그 다음에 이제 희한한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 길거리를 다 나가. 종들 다 나가서 아무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가서 옷 잘 입은 사람 데려오라 그런 게 아니에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데려와. 그래서 지금 다 데려오고 왔어요. 그죠? 막 야 잔치가 벌어졌어. 빨리 와. 하면서 다 소문내가지고 다 데려왔어요. 아니 이런 식으로 하객들을 왜 치웠을까요? 식장이 텅텅 비면 쪽팔릴까봐 그랬을까요? 아니면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아서 버려야 되는데 이거 안 버리면 자기 혼자 다 먹어야 되니까 그랬을까요? 왜 꼭 이런 식으로 하객들을 다 끌어모았을까? 최대한 끌어모았을까? 임금이.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 보니까 하객 알바라고 있더라고요. 하객 알바. 들어봤어요? 진짜 있어요. 웃지 마요. 거짓말한 게 아니야. 하객 알바. 뭐냐면 말 못할 이유들이 있겠죠. 각기. 말 못할 이유는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데 결혼식장이 빈자리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 명을 돈 주고 빌리는 거예요. 해본 적 있습니다. 해본 적 있어요? 네. 자, 증인이 있어요. 하객 알바 해본 적 있어요? 그 하객 알바가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자, 한성현 이제 가장 힘든 거 하객 알바. 사진 찍는 거? 맞지? 사진 찍는 거. 왜 힘들어요? 사진 찍는데. 민망하니까. 민망하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네. 그죠? 생판 모르는 사람이 사진 찍어야 되니까. 여러분, 하객 알바 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신랑 신부의 부모님들은 그래도 어쨌든 친구였다 하더라도 부모님들은 만날 기회가 많지가 않으니까 서먹서먹하게 인사하는 건 괜찮대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신랑 신부는 딱 오늘 처음 봐. 근데 오! 야 김대리! 야 너 결혼하냐? 야 너 못할 줄 알았더니 어이구! 제수씨! 겁나 이쁘네! 이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야 오늘 처음 봤잖아. 그죠? 그 얼마나 써먹써먹 하겠어요. 이런 걸 이제 전문용어로 뭐라 해야 되냐면 꼬아다눈? 보리자루. 그죠? 가만히 처박혀가지고 써먹써먹 이리 써야 되는 거야.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한테 엄청 절친인 척 하려면 힘들겠죠. 지금 결혼식장에 길거리 지나가다가 초대받은 사람이 물론 명성이 있고 덕망이 있는 임금이었지만 임금의 자리에 초대를 받았지만 뭐라고 얘기할 것이요? 평상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지? 과연 저 자리에 참석했을 때 마음이 편했을까? 뭐 음식은 많이 나오니까 맛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마음이 편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쨌든 잔치가 시작이 됐어, 지금. 잔치가 시작됐고 임금이 이제 초대된 손님들을 보러 오는 거야. 이렇게 딱 보러 오는데 어머! 어떤 놈이 옷을 이상하게 입고 있네? 그래서 옷을 왜 안 입었어? 예복을 왜 안 입었어? 라고 물어봤더니 옛날 성경에는 유구무언, 입이 있는데 말을 못했다 이런 뜻이야. 근데 오늘날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어요. 아니, 옷이 그렇게 중요해? 그죠? 옷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옷을 안 입었다고, 아, 옷이 중요해요? 아, 중요해요. 옷이 중요하대요. 옷을 제대로 안 입었다고 지금 쫓아냈어요. 자, 쫓아낸 건 오케이. 어떻게 쫓아냈어요? 손발을 묶었어. 세상에, 옷 한 번 잘못 입었다고 손발을 묶어가지고, 여러분 결혼식장에 설사, 홈리스가 왔다 치자, 냄새나는 홈리스가. 여러분, 홈리스 왔다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좀 내보내지. 그걸 홈리스 왔다고 손발을 묶어가지고, 무슨 인간 바베큐도 아니고, 그걸 밖에다 내던져요? 그러면 큰일 나죠. 그죠? 근데 지금 왕이 그랬어요. 야, 저 왕 진짜. 왜 옷 하나 안 입었다고? 여러분, 이해가 가요? 옷 하나 안 입었다고 그랬어요. 옷을 안 입었다고. 옷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을까? 여러분, 오늘 이 예화는요, 이 비유는, 아, 이게 아닌데? 이 비유는, 당시에 옷이, 예복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이해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좀 이해하기 편해요, 이 상황을. 옛날에는 그 귀족들이 결혼식을 할 때에는, 그래도 평민들도 초대를 하잖아요. 뭐 귀족도 초대를 하지만. 초대를 할 때 초대장을 보내면서, 옷을 같이 보내줬어요. 근데 옷이라고 하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딱 맞는 핏한 옷이 아니라 옛날 그 중동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옷 어떤 건지 알죠? 그냥 거적대기 같은 거잖아요. 망토 같은 거. 그죠? 그러니까 대강 맞아. 뭐 라지나 미디움이나 뭐 같이 입을 수 있고 그런 옷이에요. 그런 옷을 같이, 아주 좋은 옷을 같이 초대장이랑 같이 줬어요. 그러니까 초대받은 사람은 그때 수락했을 때는 옷도 같이 갖고 있어. 아니면은 좀 혹시 모르니까 재단사가 같이 갔어요. 종이랑 같이. 그래서 적당하게 그냥 뭐 옷이 이런 옷이 아니니까 뭐 한두 시간이면 재단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단해 주고 옷을 주고 언제 언제가 결혼식이에요 라고 컨펌해 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옷이 이미 있었겠죠. 근데 그뿐만 아니야. 그 사람들이 옷을 입고 오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결혼식에 오다가. 아니면은 옷이 더러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또 왕궁에 옷을, 여벌을 엄청 많이 준비해 놨어요. 그 입게 해주려고. 깜빵 입고 올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옷을 준비하는 게 귀족들이 할 필요가 없고, 초대받은 사람들이 할 필요가 없고, 왕이 했겠죠. 이건 왕이니까, 그죠? 그리고 왕이 옷을 준비했는데 그 옷을 안 입었다는 거는 옷이 없어서 안 입은 게 아니라 무슨 의도가 있었겠네요. 그죠? 왕이 준 옷을. 여러분, 옛날에 임금을 알현한다 그러잖아요. 좀 어려운 말이야. 임금 만날 때 그냥 못 만나고 신하들이 옷 빼입고 가야 되잖아. 그 옷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죄수들은 그냥 와요. 못 빼일 거니까 어차피. 그죠? 죄수들은 죽일 거니까 그냥 옷 안 입히고 오는데, 어떤 사절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올 때는 들어오기 전에 옷이 변변치 않으면 왕을 알현할 수 있는 옷을 입혀서 들여보냈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인데 옷을 안 입고 예식장에 들어왔어. 그 얘기는 두 가지겠죠. 이 사람이 만약에 먼저 초대받았던 사람이야. 먼저 맨 처음부터 초대받았던 사람이야.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 길거리에서 룰루랄라 놀다가 들어온 사람이야. 그죠?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옷을 안 입었으면 실수는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수일 것 같지 않죠? 아무래도 그런 상황에서 옷을 안 입었으니까. 옷이 결혼식장에서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거 보니까, 아까 전에 보니까 여기 민폐 하객 패션 이렇게. 자, 원래 흰 옷 입으면 안 된다면서요, 결혼식장에. 검은색 옷 입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신부가 저지경이고 별로들이 훨씬 이뻐. 그죠? 뭐 누가 결혼하는지 모르겠어. 자, 이렇게 입어야 신부가 드러나거든요. 그죠? 이렇게 입어야 돼요. 근데 저렇게 입으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예복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당시의 결혼식에서 예복은요, 왕이 줬어요. 그죠? 그걸 입고 들어가면 여러분 무슨 그 피행기 같은 데 갈 때 손등에다가 뭐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복을 입고 들어가면 이 사람이 이미 초대받아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초대장을 보여달라고 할 필요도 없는 어드미션 티켓 같은 거예요, 예복이. 그걸 입고 돌아다니는데 자기 마음대로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자, 길거리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치자. 그러면 좋은 옷은 아니었으니까 들어올 때 왕이 주는 옷이 훨씬 더 뭐 했을까요? 이뻤겠죠, 사실은. 그죠?
그리고 그 옷을 입어야 신부를 드러나게 해줄 텐데 그 옷을 안 입고 자기는 근데 뭐 네 결혼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이런 자세였다는 얘기겠죠 그냥 그죠? 아니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초대받았던 사람이야 그러면 옷을 안 갈아입었어 결혼식에 아무 옷이나 입고 왔을까요? 그나마 자기가 좋은 옷을 골라서 입고 왔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야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왕이 주려는 그 옷보다 예복보다 훨씬 좋은데 내가 이걸 벗고 그거 입으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길거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보다는 아마도 예복이 훨씬 좋았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나 집에서부터 입고 온 사람은 사정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예복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예복이 의미하는 거 뭐 같으세요? 뭐 예복이 의미하는 게 뭐길래 친구여 라고 얘기하면서 너 왜 예복을 안 입었냐 친구여 라는 말도 회사에 되게 많거든요 친구여 이게 비아냥거려서 야 이 친구야 너 왜 예복 안 입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신학자들 가운데 친구여 라고 얘기하니까 아 이 그냥 친구라고 할 수 있지만 안면이 있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전에 초대받았던 사람인지 길거리에 있었던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의 성품상 하나님의 성품상 친구여 이렇게 물어볼 때 헤이 이 친구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상대방을 심판하거나 이럴 때 비꼬진 않으시거든 절대 안 비꼬아 그러니까 이 친구 지옥에나 가라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아는 예수님은 아닐 수도 있어요 처음 갔는데 예수님이 야 그때 1917년 아니 2017년 10월 15일 날 네 설교할 때 친구에 있잖아 그건 내가 놀린 거였어 인마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어쩔 수 없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쩔 수 없고 제가 아는 예수님의 성품상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하사받았던, 그 하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하사받았던 옷을 안 입었다면, 이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옷을 안 입었는데, 그 옷을 안 입은 거 가지고 지금 잔치에 참여하는 거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게 결정이 돼요. 그죠? 여러분, 착하고 선한 걸로 결정됐어요? 오늘 누구 다 데려왔잖아. 착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왔다고 했어요. 초코니 잔치에. 그죠? 그러면 옷이 의미하는 게 우리의 선행을 의미할까요? 옷이 의미하는 게 우리의 선행이라면 제일 처음부터 뭐라고 했겠어요? 가서 악한 자는 안 데려오고 착한 자만 데려왔다라고 하던가 아예 처음부터 아니면 다 데려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옷을 안 입었다 하기보다는 악한 사람들을 내쫓았다라고 하던가 그런 식으로 하겠지 우리 하나님은 하인사이트를 좋아하는 분도 아니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옷이라고 얘기했다면 이 옷이 뭘까라는 거죠. 옷이 의미하는 게 뭘까? 여러분, 옷이 뭐 같으세요? 이제 질문을 해야지. 지금까지 잘 졸았어요. 자, 이제 깰 시간이에요. 옷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옷. 성의? 응? 성의? 성의. 네. 마음의 성의. 네. 좋은 추측이에요. 또. 성의. 그래, 적어도 성의는 있어야지. 네가 초대를 받았는데. 그죠? 맞아요. 좋은 게 있어요. 또요. 뭘까요? 옷이 의미하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옷이 의미하는 게 뭔지 몰라가지고 막 성경을 뒤져. 예복을. 예복을 뒤져서 찾았어요. 찾아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건 사실 성경 해석할 때는요. 비유를 해석할 때는 특별히. 비유를 해석할 때는 그 성경 안에서, 문맥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 가급적이면. 다른 데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성경에 쓰여진 게 지금 뭐 마태복음에 쓰여졌던 거를 창세기로 넘어가면 안 되겠죠. 거기서 그 또 동일한 단어를 끄집어내면 이게 무슨 타임머신도 아니고 엄청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죠? 또 계시록에서 찾는 분이 있어요. 그거를. 계시록 넘어가면 또 엄청나게 또 뒤로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사실 곤란해. 이런 식으로 한 단어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 왔다 갔다 하는 이단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신천지. 신천지가 그렇게 장난질을 해요. 한 단어를 뽑아가지고 마태복음에 있는 단어를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그걸 가지고 창세기로 갔다가 뭐 계시록으로 갔다가 이런다고요. 그럼 절대 안 돼요. 그런데 너무 어려울 때는 신천지가 쓰는 그 방법을 조금 빌릴 필요도 있어요. 빌릴 필요도 있어.
그래서 예복에 대해서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보니까 계시록에 19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 아, 그러니까 예복은 옳은 행실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저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원어를 정확하게 보면요, 옳은 행실이라고 보면 안 돼. 이게 중간 중성명사로 쓰였고요. righteousness로 번역해야 되는데 성도들의 의라고 해석하는 게 좋아요. 의라고. 성도들의 의. 근데 성도들의 의라고 해석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추상적이잖아. 추상명사잖아요. 그죠? 추상명사다 보니까 성도들의 의인이라 했더니 너무 어렵잖아 성경이. 그래서 가까운 그냥 좀 눈에 들어올 만한 명사로 바꿨는데 그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은 이 단어가 세 군데 쓰였어요. 계시록 19장 8절, 히브리서 9장 1절, 로마서 2장 26절에 쓰였는데요. 보면은 히브리서에서는 저거를 규례 라고 번역을 했고요. 로마서에서는 예, 결례, 예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예식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야 도대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예식, 규례 혹은 다시 얘기하면 예복이니라. 옷은 옷이니라 이런 얘기잖아. 그죠? 옷은 옷이니라.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나마 원어에 맞게 그냥 이해를 못해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면 뭐라고 해석해야 된다고요? 성도들의 의인이라 라고 차라리 모르니까. 그죠? 성도들의 의인이라 라고 해석을 해야 돼. 그럼 우리의 의의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의는 뭐예요?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여러분 그 의의로 천국과 지옥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선으로 천국과 지옥을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착하기를 바라요. 그러나 불가능해요. 갈 수 있을 정도로 착하게 사세요.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잔치에 다 들어왔어요. 그죠? 그리고 예복을 다 줬어요. 근데 예복을 입었는데 예복 안 입은 사람만 쫓겨났어요. 선하고 악하고에 상관없이 예복 안 입은 사람만 쫓겨났어요. 그럼 예복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 하나님으로 옷 입어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으로는 기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초대를 받았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길거리 지나가다가 소식 듣고 온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했겠죠. 야, 내가 내 옷 입고 있는데 뭐 내 옷이 더 좋은데 뭐 내가 더 멋지게 살고 있는데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양심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기준을 삼아서 내가 이런 정도의 기준은 그래도 지키고 살아야지 하면서 여러분이 해요.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것도 여러분 기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만든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택도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세운 기준만 넘으면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그 기준이 얼마나 낮아져? 예를 들어서 오락 1시간 만에 해야지 했는데 그게 의인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에 오락 1시간 반 했어. 그럼 여러분 오락 1시간 하려고 여러분 줄여요? 아니면 여러분 기준을 2시간으로 늘려요? 여러분 기준 2시간으로 늘리지? 아, 여러분은 착하지. 맞아, 우리 예단교회는 착하지. 저는 2시간으로 늘려요. 왜? 내가 범죄를 안 하려고. 내가 범죄를 안 하려고 나는 내 기준으로 늘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선악을 누가 분별하기로 한 거예요? 내가 기준으로 하기로 한 거잖아.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게 내 기준이지 하나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기준에 맞춰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캐나다 올 때 캐나다 기준에 맞춰서 입국 심사를 받았어요? 한국 기준에 맞춰서 입국 심사를 받았어요? 한국? 그렇죠. 캐나다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이 캐나다의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 입국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갈 때도 천국의 기준에 맞춰야죠. 하나님 기준에 맞춰야죠. 그죠? 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살았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캐나다에서는 입국 거부 사유라면
한국은 아닌데, 한국은 아닌데 캐나다가 입국 거부 사유라면 나는 입국 거부되는 거예요. 한국은 아니었지만.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 천국에 갈 때는요, 내 기준을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 기준을 맞춰야 된다고요? 하나님 기준을 맞춰야 돼. 근데 하나님 기준은 우리가 완전히 홀리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누가 거룩할 수 있어요? 하나님 기준에 맞출 수 있어요. 못 맞추니까 하나님이 기준 해놓고 니네 다 지옥 가 이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정하신 게 뭐예요? 그래, 그럼 그 기준인데, 그 기준이 뭐냐면 예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너가 덧입어.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다 라는 거예요. 이신칭의 해.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신칭의를 통해서, 하나님 기준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복이 의미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더 아파요. 하나님이 지금 막 손발 묶어서 밖에 던졌다고 생각하니까 분노의 하나님 생각하죠? 그래, 내가 너희 없으면 잔치 못할 줄 알아? 그래서 내가 하객들 다 데려온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누구? 맨 처음에 초대했는데 거절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 쫓겨난 사람,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 왜? 의복만 입으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했을까? 물론 이 예화는요, 여러분, 초대받은 사람은 유대인을 위해, 원래 유대인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는 뭐 의롭게 율법 지키며 살아서 나는 멀쩡하게 살 거야 라고 살아서 초대도 관심도 없어, 뭐 그지? 그리고 초대해서 왔다 하더라도 예복도 관심이 없어. 나는 내 의가 있는데, 뭐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니까지 거 예복 안 줘도 돼, 내 옷이 더 좋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쫓겨나는 거지. 그리고 길거리에 뜨는 사람은 우리 이방인 얘기해. 이방인 아무나 와요. 뭐 율법을 주어진 적도 없잖아, 그죠? 그래서 아무나 다 와라. 그래서 왔는데 아무나 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또 예복을 또 안 입네. 아무나 오는 사람이나 먼저 초대하는 사람이나 예복을 안 입었다는 건 뭐야? 뭐 자기가 주인공 되고 싶은 생각도 있었겠죠, 저것처럼, 그지?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은 생각도 있었겠죠. 내 옷이 더 좋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덧입으려는 그런 겸손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게 오늘 예화예요. 여러분, 천국에 두 줄이 딱 있을 수 있어요. 천국에 두 줄. 한 줄은 삐까뻔쩍한 옷들을 진짜 새끈하게 입고 있어. 새끈. 그 다음에 한 줄은 그냥 너무 플레인해. 근데 뭐 깨끗하긴 해. 하얀색이야. 빛나. 근데 너 그냥 플레인해. 이쪽은 막 장식들도 있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니네들은 무슨 옷이 그 모양이냐. 내 옷 봐봐. 야, 여기 내 박사학위 세개. 여기 내가 자선사업 한 거 막 봤어? 내가 인마 IT 부재연금 얼마 냈고, 이씨. 응? 내가 원주민 선교, 이씨. 내 줄어드는 옷. 아니야. 헐렁해진 옷. 그렇지. 헐렁해진 옷. 헐렁해진 옷. 내가 도네이션 했어. 이러면서 이제 서 있는 거야, 이쪽에. 여기는 그냥 플레인한 흰색 옷만 입고 있고. 근데 천사들이 옆으로 이따만한 휘황찬란한 막 옷을 막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걸 이 사람들이 입혀주려고 들고 가는구나 했는데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들고 쏙 들어가 버린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 계속 들어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 천사한테. 아니, 방금 전에 지나간 저 휘황찬란한 옷들은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 방금 전에 지나간 저 옷들, 저 이 옆에 있는 사람들 있지? 이 사람들이 입고 있다가 벗은 옷이야. 예수님의 옷으로 다시 갈아입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플랜하게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막 살면서, 대강 살면서 선에는 안 싸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세 역전, 플랜한 예수님의 옷을 입은 그 사람이 자랑하고 있는 이 사람보다 자랑할 게 훨씬 많아. 그러나 자랑 안 하는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는 자랑하려고 그걸 쌓아왔지만 이 사람은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자기는 예수님의 의의만 붙들고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누가 더 거룩하고 순결한 열매를 맺을까요?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착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내가 못되게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기준이 너무 높아, 하나님.
도대체 착하다는 기준은 어디다 둘 건데? 여러분, 계란이 500개가 있어요? 하나가 썩었어요. 다 섞어서 썩은 계란인데. 뭐 500개 중에 499개는 새 거야. 하나는 썩었어. 다 섞었어. 여러분, 섞어서 그걸 오믈렛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애한테 먹일 거예요? 먹일 거예요? 에이, 하나 정도 썩었는데 뭐. 먹일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절대 안 먹여, 우리한테 그런 거. 못 먹여. 예수님은 100% 퓨어를 원해. 근데 우리가 500개 중에 잘못한 게 하나만 있어요? 보통 한 3개 중에 2개는 썩었잖아. 그죠? 하나 자란 거, 2개 썩은 거 섞어가지고 그걸로 여러분 오믈렛을 만들어서 내가 고은자매 사랑해 먹어 이러면은 고은자매가 어휴 목사님이 주시는 거 감사함으로 먹겠습니다. 먹을까요? 제 기사되길 때릴까요? 이건 이단 종교야. 교주지. 그럼 먹으면 안 돼? 그죠? 안 먹겠죠? 고은이는 먹을 수 있대. 고은이는 못 먹을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진영이는 먹을 것 같아. 와 오므라이스다. 진영이는 먹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예복은요 내 기준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덧립을 하는 거예요. 예복은 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착하게 살아야 돼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지같이 살면 전도가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정말 믿는 거 맞는지 신빙성도 의심스러워요. 그죠? 뭐 개같이 개돼지처럼 사는데 저게 사람인지 개돼지인지 어떻게 알아? 구원받은 개 같아. 그죠? 구개. 구원받은 돼지 같아. 구대. 그죠? 근데 우리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야. 그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해야 돼. 성경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의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으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를 칭찬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생겨나는 열매들로 선한 일을 행한다면 너희의 착한 그 행실을 보고 누구를 높일까요? 누가 주인공이 될까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이 중요한 거예요. 예복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만들어드리는 거거든요. 혼인잔치의 지금 주인공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여러분이 주인공 돼서 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덧입으면 여러분의 선행은 결국 누구를 드러낼까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아니라. 그런 삶이 정말 구원받은 자의 행복한 삶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 가정교회 목자가 불신자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거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거야.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